네, 우리 지금 조시 대주님은 인간 세상 살아가기가 좀 힘이 드셔요. 왜냐하면 가다가 멈칫하고 가다가 멈칫하고 한 번씩 둘러봐야 되고,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무슨 일 하셔요? 직장 다니고 어떤 직장? 있어. 직장 지금 끝났 직장 프레스. 근데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한국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 9년. 9년. 결혼하셨어요? 못했어요? 한 번도? 패스. 한 번. 살아가기가 왜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냐면 본인이 신의 심뿌리가 많아요. 그래요? 네. 왜 본인이 감지를 못해요. 근데 이런 신의 길을 가라는 거는 아니에요. 받으실 분도 아니고, 받아서도 안 돼요. 근데 본인은 이런 신의 심뿌리가 있는 걸 모르다 보니까, 인간 세상 살아가기가 좀 팍팍해. 응? 내 마음이요,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항상 허공중천에 떠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일단은, 나이는 49이지만요, 내 몸수유신은요, 거의 한 70대라고 보시면 돼요. 왜 좌절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올해 해운년이 본인한테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급여를 받던 게좀 줄어들고, 안 줄어들으셨어요? 맞아요. 많이 줄으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대주님은 어떻게 보면은 노후 준비가 좀 걱정이 되세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내가 정상적으로 인간 세상 살아가는 49살의 생각을 가지고 살기에는 매우 힘든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항상 공허해서요. 내 주머니에, 생각의 주머니, 이쪽 생각에 A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주머니에는요, 이 공상가 아닌 공상가를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정신적으로 똘끼가 발동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하고 그로 인해서 부딪힘이 많아요. 나는 A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나를 오해해요. 나는 그 사람을 잘해주려고 배려를 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 시비 다툼이 굉장히 많은 사주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올해는 관제구설, 시비수, 인간 시비가 많은 해운이기 때문에 모든 게다 조심스러워요. 근데 허나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예, 근데 변동이동수도 조금 들으셨어요. 근데 본인은 지금 한국에 있을 때가 좀 힘들어요. 응? 9년 정도 되셨잖아. 근데 이 한국 생활이 녹록지가 않아요. 다시 가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있는데요. 가면 더 힘듭니다. 맞아. 이해했어요? 가면은 밥을 뭐를 먹고 살아야 될지 매우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생활에 있으시더라도 당신만의 돌파구를 좀 찾으셔야 돼.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사회활동 할수 있는 기간이요. 그렇게 왕성하게 할수 있는 시간이 별로 많이 남아있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우선 해결이 돼야지 본인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왜 귀인이 좀 발복하신다거든? 귀인. 근데 올해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적대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재 일하는 곳에 시비스 없으셨어요? 시비는 없고 잘렸어. 일이 적어가지고 잘렸어? 그러니까 동서사방으로 여러 군데 아우 겁내내는 담당했어. 도와주는 이가 없어요. 문을 다 닫아요, 나한테. 올 해운년에는. 그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물어봅시다. 집안내로 최근 돌아가신 분 없어요? 응? 돌아가실 분도 없어? 나는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 드릴게. 본인은 집안내 상을 입으실 거예요. 집안 어르신이든, 친인척이건, 상문이 돌기 때문에 2년 상간, 3년 안짝으로 상복을 입으거나, 직접적인 상문이나 건너 상문이 불명의 천하없어도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본인이 올 해운년부터 굉장히 힘들다는 신호탄을 먼저 주셨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올해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야. 네. 여기에 있어야 될까? 아니면은 다시 중국으로 가야 될까? 동서사방이 막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둘러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불명이 나를 찾는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석 달만 좀 버텨보시고 좀 둘러보세요. 지금 거주하시는 데는 어디세요? 인천 동원. 혼자 사셔요? 네. 기숙사 생활 안 하셨어? 아니. 그냥 집 얻어놓고? 네. 근데 있으실 거래요. 응? 경력은 조금 있으신 것 같아. 일하는 경력? 일하는 쪽은 딱 정해져 있으시다 한다고. 가실 곳은 정해져 있으시대. 본인이 하고 싶어 하고 좀 잘할 수 있는 데는 정해져 있으시대. 그리고 지금 그렇게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앉자마자 내가 먼저 쥐기를 받으니까 앉아있기 불편하냐고 여쭤본 거야. 몸이 굉장히 불편해 보세요. 허리가 아파. 그래서 내가 계속 물어보잖아. 앉아있기 괜찮냐고. 병원 먼저 가셔야 돼. 병원 갔댔어요. 저게 디스크래요. 근데 치료를 조금 많이 하셔야 돼. 했는데도. 근데 수술하래요. 수술하는데 겁이 나가지고. 맞다. 후유증이 있을까 봐. 그래도 하셔야 돼. 네, 안 그러면은 일하신다 그래도요 또 못하세요. 허리가 엄청 아파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저 결혼은 없어요. 없어요? 네. 결혼하셔도 그럼... 다시 빠그라지셔요. 네. 혼자 살아요. 내가 그랬잖아. 인간 세상 살아가기가 조금 힘든 사람이야. 응? 그냥 평범하게 다른 사람처럼 가시려고 하면 굉장히 힘드신 분이야. 응? 그건 내 욕심이고 나를 알아야지 내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어떤 사람은 가정을 꾸리고 일상생활하는 게 너무 정상적이고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사주가 있고 이거를 내가 헤쳐나가더라도 매우 힘든 사람이 있어. 그죠? 그래서 본인이 내가 아까 한 말에 신의 가물이 많이 높아. 본인은 몰라요. 근데 이거를 분리자고 들이시고 막 이렇게 제자가 되라는 사주 팔자 또한 아니야. 이해하셨어요? 달래면서 사셔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대주님은 지금 노후 준비가 제일 걱정이고 직장이 지금 걱정이고 올 해운년에는 너 많이 힘들었어. 엄청 힘들었지. 지금 솔직히 막막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길을 안내해 주자면 3개월이라 그래. 딱 3개월만 조금 노크를 조금 꾸준히 해보고 그 3개월을 잘 지혜롭게 넘으셔야 돼. 많이 힘드신 남은 3개월이 음력으로 굉장히 본인한테 힘들다. 힘들어. 근데 이 3개월을 본인이 잘 헤쳐나가면 내년에 꽃피는 봄날 지나고 나서는 분명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그러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추석 아니 구정 신년 때 되면은 본인 길을 또 찾아서 나선대. 내년 봄까지 이게 진짜 고비예요. 우리 대주님은 그 고비만 좀 넘어서시면 돼. 지금 일자리도 없어요. 일자리 찾기도 엄청 힘들어. 힘들어. 왜냐면 내가 아까 그랬잖아. 문을 안 열어준다니까 나한테 올해는. 이해하셨지? 그래서 지금 정말 수천 군데를 가도 나의 길을 일러주시는 분은 없어요. 내가 운이 꽉꽉 막혀 있어요. 올해는 땜을 하고 지나가라 그랬거든. 올 해운년 경자년 스타트 딱 시작하면서부터 본인한테 브레이크가 딱 걸리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해하셨지? 그래서 용기는 잃지 마시고 먼저 건강 먼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지금 직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 허리가 괜찮아야지 무슨 일을 하는데. 일을 할 때도 허리가 엄청 아파서.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병원 먼저 가보시라고. 앉아있는 자세부터가 딱 앉자마자 허리를 막 치면서 이 양쪽 다리로 쭉 타고 내려와요. 먼저 병원 먼저 가셔야 돼. 대주님은. 응? 결혼 B. 난 거짓말은 못해. 응? 궁금하신 거 있어? 지금 아버지가 조금 아픈데 괜찮은 거예요?
내가 분명히 답을 드렸잖아. 본인 2-3년 안짝으로 어? 누구 집안에 돌아가신 사람 없냐고 물어보니까 없다며. 돌아가진 않았어요. 응. 근데 분명히 연결 안 된 사돈네 팔촌이라도 돌아가신 분이 있고요. 천하 없어도 돌아가실 분이 또 대기를 타고 계신다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2-3년 안짝에 본인 집에 곡소리가 나고 곧 본인이 상복을 입으실 일이 있으시다고 얘기를 했어. 무슨 얘긴 줄 알죠? 그래서 올 해운년에 본인을 빵 쳐셨어요. 응? 신호탄을 먼저 보내주셨어. 그래서 올 해운년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내가 말씀드렸어. 응? 마음의 준비는 조금 하고 계셔야 돼요. 이해하셨지? 응. 이거 이 올 해운년을 잘 내년 봄까지 슬기롭게 조금 넘어가셔야 될 거야.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응. 병원 먼저 가세요. 본인이 아프게 생겼어요. 어?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문이 돌고 동서사방이 막혀있고 많이 그래서 본인이 많이 힘들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치? 나한테 점상에서 해결해달라 그러면 또 싫어할 거니까. 응? 뭔 얘기인 줄 알았죠? 나가셔도 돼요.